네, 안녕하세요. 빅드리아입니다. 급하게 제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음력 달력을 맨날 보다가 한요 며칠간 안 봤더니 2월 1일이 지났더라고요.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라서 2월 2일인데 일단 요 업적 세시말 부분에 중화자 부적을 받자 요거를 찍기 위해서 급하게 켰고요. 요거 찍고 나서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새벽에 바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요거 확인하신 분들은 바로 기간 끝나기 전에 퀘스트를 완료하시면 업적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세시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회상 비서 조한 다음에 신부회상 와서 세시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중화집으로 가시면 되고요. 중화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모험련이 있는데 뭐 도와드릴이라도 하면서 대청소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록을 엄청나게 줍니다. 뭐 동지집에 연이 있고, 뭐 칠석집에 실패 있고, 사딸집에 재기, 뭐 김장집, 추석집, 설날집, 촌장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다 넘기시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촌장집으로 달려가 줍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촌장집으로 갑니다. 촌장 부인한테 벌레 쫓는 부적을 받은 다음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요거 한 장만 받아가지고요. 바로 여기 와가지고 그냥 다 했다고 하면서 부적을 받아왔다 라고 하면은 끝납니다. 참 쉽죠? 끝났습니다. 막뭐 여러 개다할 필요 없고요. 충전집 가가지고 벌레 쫓는 부적 받아와가지고 그냥 다 했다고 구라치면은 끝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짜 빠르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화자 부적 얻으셔가지고 요거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세시투구 재료니까. 세시토구 재료니까 버리시지 마시고 부캐 같은 데 옮겨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업적 20점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달달이 찍어가지고 업로드 꼭할 거고 다음번에는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